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찻길이 개통됐습니다. 교통소통을 돕기 위해 서울 세종도 정부종합청사 앞에 만들어진 이 지하도는 지하찻길을 비롯해서 손수레, 자전거 등의 전용 지하도와 인도를 함께 갖추었습니다. 김종필 국무총리와 양택식 서울특별시장 등이 테이프를 끊어 개통을 번 이 중앙 지하도는 길이 209m, 너비 12m로서 치안국 쪽에서 세종로를 지하로 뚫고 지나 정부종합청사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지하도의 개통으로 해서 하루 자동차 1,000대, 자전거 손수레 6,500대, 시민 3만 명이 드나들게 돼 분비던 중앙청 앞 교통이 입체적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.